다이아 한 명, 네 세 명, 도구 한 명. 아, 뭐야, 되게 나가. 농경 필요하냐, 승인아? 네? 농경 필요하냐? 쌤 안 쓸 거예요. 선생님 어디서 동안 소리 들어? 늙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동생아, 너 그거 겁나 가능하겠냐? 아, 저 사실. 주말에 학원 때문에 포기 선언해가지고 좀 너무 아쉬워서. 괜찮아, 너 나가면 돼. 어차피 나 안 나가는 게 너희만 도와주는 거잖아. 맞아요. 어차피 다이아 성님하고 티어 겹, 그 포지션 겹쳐서 원래 못 나가는데 명예로운 진짜네. 명예로운 포기. 다행이다 진짜. 명예로운 포기. 네. 출석한. 예, 다 왔습니다. 일부터 큰 실수 T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여기 접수할 것 같아요. 네. 가자. 일단 저번에 풀이풀가 이거였거든? 이거? 직각이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닮음을 쓸 수 있다. 이런 풀이를 알려줬다. 알려줬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좀 더 간단한 풀이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얘가 접선이지 접선. 알았어? 원가 접선이지? 원가 접선 중에서 이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어요.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방정식 만든다는 걸 알려져 있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 방정식이 원방이거나 a 플러스 y 제곱이나 r 제곱이나 근데 여기 a, b가 있어. a, b. 야, 적반 만들 줄 아냐, 이거? 뭐야, 이거? 적반 뭐야? 서영아, 적반 뭐야, 이거? 그렇지. ax 더하기 bi가 r 제곱이지. 이거 쓰는 게 어떠냐, 그러면? 쓰는 거 어때? 괜찮은 거 같은데? 할까 이걸로? 자 이거 원 위에 점. 자 이게 q를 잡아. 이렇게 a, b로 잡을 수 있게 잡을게. 자 a, b로 잡으면은 자 이제 풀자. 자 ax 플러스 by는 뭐가 되냐면 2t 제곱분 1이 되겠지. 이렇게 거의 어렵지 않고. 근데 얘가 어디 지나냐? t를 지나냐? 니면 될 거 같은데? p가 t 플러스 t분의 1,0 되는 거니까 얘 대입하자. 대입하면 얘기네. A에 t 플러스 t분의 1 되겠고 얘가 이제 2t 제곱분 1 되는 거니까 a 좌표를 구할 수 있네? 자 a를 구하자고 t 플러스 t분의 1에다가 2t 제곱분의 1 되니까 자 2t 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자 2t 제곱 곱하면은 2t의 1제곱 플러스 여기 2t가 되겠고 여기는 1 되겠다. 괜찮네? 되겠네? 야 근데 이거 나오지? 넓이가 뭐야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지? 높이가 a네? 해서 자 넓이를 구하면 s가 이제 t에 관한 식인 거니까 자 2분의 1 써주고 밑변의 거리가 이거지 이거? 이거가 뭐냐면 루트 2t분의 1인가? 루트 2t분의 1이 되겠죠. 이제 자 밑변 높이가 a좌표니까 여기는 되겠고 그래서 2t의 세제곱 플러스 2t분의 1 해가지고 넣어서 극한치 않게 자 원가 접선 되겠냐? 서현아 되겠어? 계산해봐. 자 원가 접선 하겠습니다. 자 129번 갑시다. 129번 갑시다. 129번 자 여기서 일단 야 이 극한값이 중요한데 여기 극한값이 A래? 그것이 A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맞지? 야 절대값 나왔지? 야 극한이랑 절대값이잖아. 나 같으면은 그거 나눌 것 같은데 저 좌극한 원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괜찮나? 극한이랑 절대값이잖아. 따라서 자,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F가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여기 A가 있어? 다음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우수한 먼저 표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더 그냥 바뀌어져서 x가 되겠고 자 너는 뭐가 되냐면 f x분의 1 빼기 f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겠지. 하니까 뭐냐면 저 합성함수는 우리가 이제 치환하기로 약속했지. 치환해 아직 전하자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취하는 게 되나?
그러니까 x분의 1을 t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너가 이제 0 플러스로 갈 때는, 0 플러스로 갈 때는, 너는 이제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그렇다니까. 자, 출발,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하면은 너가 이제 t가 되겠고, 그럼 넌 이제 ft 빼기 마이너스 t. 이제 얘가 몇이 나오냐냐? 얘 몇이 나오냐? 오,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넣자, 이거. 넣어봐. 넣으면 이렇게 돼. t분의, 자, emt가 됩니다. 넣고 넣고 빼. t 넣고 마이너스도 빼면 돼. 자, 그럼 너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em이 나와. 자, 우컴퓨터 나. 자, 같은 식으로. 좌우간을 풀자. 좌우간. 자, 리미트 x가 0-로 가봐. 맞지? 마이너스 x. 맞지? 자, 이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똑같으니까 뭐 생략할게.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과정 생략해서 생략하면 마이너스 2m 나와. 보면은 봐봐. 이제 극한값 존재한다고 그랬지. a야 a. 존재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아, 얘랑 같아야 돼? 따라서 다 m이 0 나오기 때문에 m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온다. 따라서 fx가 x제곱 플러스 a 되었다. 자, 마지막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 자, 이게 x분의 1을 집어넣는다.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제곱분의 1 플러스 n 되는 건데, 너가 이제 0 플러스 n 되는 거니까 너가 n 되고 n 되지. 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결론 F는 X 제곱 플러스 3 되겠다. 그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6번 갑시다. 자, 146번 갑니다. 자, 146번. 아이고, 이거 또 계산해야 되나, 이거? 아이고, 난리 쳤냐? 이게 했던 거 맨날 몰라. 일단 길이 다 표시야, 이거. 아, 길이? 아, 똑같아, 같지, 이렇게? 1입니다, 1. 1? 평행 4변이라고 했지, 이렇게? 평행 4변이야. 평행 4변입니다, 이렇게. 자, 얘 한번 풀어봅시다. A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A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 보고. 자, 그거 보고. 다 BP가 T라고 그랬으니까 BP가 T입니다. 이거 맞지? 네, T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보기. AQ. AQ를 구할 거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런 거지. 이 길이 알고 싶어? 난 당연히 코사인 호치를 의심해볼 것 같긴 해. 코사인 호치. 그러니까 뭐 이거 길이를 알고 그 길이를 아니까 혹시 이 각을 구할 수 있나? 이거 좀 의심해보는 게 괜찮아. 근데 이 각을 구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 물론 구할 수 있긴 해.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이거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지금 평행사변이거든.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그으면 이거 길을 알아. 그리고 이거 길을 알아. 그리고 이거 길을 알아. 이거 길을 알거든. 맞지? 왜냐면은 내가 이걸 알고 얘가 이등변이니까 얘가 이제 2분의 t가 돼. 그래서 너를 알고 너를 알아. 그리고 너도 알아. 그러면 세 변을 전부 다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각도를 구할 수 있어. 이 각도를. 그럼 이 각도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이렇게 땅, 땅, 땅 하면은 아마 얘 길이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야. 맞지?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알려주지. 이거 뭐냐면 이 대각선. 수학에서 대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각선 등장하면 축합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얘를 알아. 얘를 왜 알지? 얘를 저번에 알려줬던 논리에 의하면 이거 이 도형을 외우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사각형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여기 길을 알고 여기 길을 알고 여기 길을 알면 여기 길이 높이를 알 수 있다. 높이를 알 수 있다. 맞지? 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여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거 그림 가져가. 아, 그래서 이거 분명 구할 수 있어. 다시 여기 생각해보자. 이거 길이 알아? 이거 1이야? 이거 1이야? 그럼 센터 아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이거 이거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그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너 알아? 어? 너 알아? 하나, 둘, 셋 전부 다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뭐 얘를 나오지 않겠냐. 아니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된 거야. 선택의 순간이야. 자, 선택의 순간이야. 자, 수민아 1번 필요로 할까? 2번 필요로 할까? 코사인 법칙 쓸까? 아니면 대각선 거 저거 이거 써서 할까? 2번. 2번으로 해? 아, 2번으로 하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 거 갖고 올게. 자, 여기 길이가 1이거든?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가 1이야. 이렇게 맞아? 그리고 여기가 T야. T가 되는 거니까 여기의 길이가 2분의 T가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일단 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A라고 치고, 자, A를 구합시다. A는 루트 1-4분의 T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갑니다. 그러면 한다. 너 곱하기 너를 H라고 할게요. H. 자, 그럼 1 곱하기 H는? 자, 1 곱하기 H는? 자, 너 곱하기 너가 되거든? 그래서 너가 이제 T고, 너가 A, A가 이런 거니까 루트 1-4분의 T 제곱해서 높이가 등장했어. 얘가 H다. H.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맞지?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는 이거 나와, 이거. 맞지? 자, 얘를 구할게. 자, 얘를 구하려면은 또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는데. 자, 1 제곱 빼기 H 제곱을 빼는 거니까. 자, 빼면은 1 빼기 너를 제곱한 게 뭐냐면 제곱에 1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이 되겠죠. 자, 그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지? 4분의 t 4제곱 되고 t 4제곱 4분의 t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 제곱이고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붙여주면 돼. 여기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 붙여주면 돼.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얘 보니까 4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싶어. 4분의 1을 밖으로 빼. 4분의 1을 밖으로 빼면은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t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깔끔해. 맞지?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완전 제곱 수지. 이렇게 괜찮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됐고 t의 범위가 5,6인데 맞지? 0부터 루트 2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루트가 있긴 거야. 루트가 4분의 1로 그러면 내가 이제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일단 t가 나오면은 내가 이제 4분의 1에 절대값 t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이제 0부터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제 벗겨져 있죠. 이렇게 4분의 1에다가 2 마이너스 t 제곱 되겠죠. 맞겠지? 계산 잘못된 거 없지? 계산 잘못되면 지옥 받는데 진짜? 여보 2분의 1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2분의 1이야! 어 맞아 고마워. 맞아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와 진짜 고맙다.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망설였어. 그렇구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존댓말 아니야? 아니 그냥 속이 안 좋아서. 아 속이 안 좋아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헛것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런 거 맞지? 네. 알겠어. 일단 그런 얘기 할게. 자, 그럼 됐다. 자, 얘 길이 나오지. 얘 길이가 뭐냐면 자, 여기는 2에다가 맞지? 1, 2에다가 이거 더해야 돼. 그럼 너는 이제 3 마이너스 자, 2분의 1 뒤져 볼게. 자, 이거 H가 이렇게 있어. 됐다. 자, 그러면 자, 너랑 너를 제곱해서 더하면 얘가 나온 거지. 따라서 하자. 자, AQ 제곱은 AQ 제곱은 자, 아래 거 먼저 제곱하면은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자, 이것도 H를 제곱하는 거네. 자, H 어딨냐? H 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은 플러스 T의 제곱에 자, 1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이 돼.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t 되죠? 4분의 t 되죠?
자, 얘랑 얘를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나왔으니까 저기 넣고 계산하면은 그럼 2 없는 거 아니지? 어디 잘못했을까? 응골이네? 아, 응골이구나. 어. 자, 리미트. 어? 그래도 안 되는데. 아, 어디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누구면? 그 구한 거 AQ 제곱이에요. 어? 쟤 AQ네? 아, 쟤 AQ구나. 고맙다. 아, 어쩐지. 아, 그러네. 아, 또 홀렸나 봐. 어. 고마워. 응. 오케이, 이걸 수치면 되지? 아. 그리고 T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자, 됐다. 아, 그 나오게 돼야지. 맞지? 얘 응골이지. 아, 유리하면 돼요. 됐다. 유리화 해라. 무시무시한 문제였다. 네. 다음에 또 낼 거니까 다음에는 코사인 공식을 한번 풀어보자. 한번. 네. 역시 19번인가? 몇 번이야? 19번이구나. 19번이라 계산이 복잡하네. 되겠고, 자, 마지막 163번. 163번. 이건 서류인가? 그러네. 이거 어디까지 했냐? 보조선은 그거 같냐? 응. 보조선 그거 같어? 네. 이렇게 있고. 자, 0,1이 두 개, 0,1이고. 여기 t,1이. 따라서 우리는 t,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반대로 보니까. 그래서 피라니아 보조선을 좀 그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나오지, 이거 이제 2층이 나오죠. 이게 반지름이다 보니까 이거가 r, 맞지? 두 점 사이의 거리 분수를 써서 그게 r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할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분수면 d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 제곱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t 제곱이 r 제곱에서 없어지고. t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이 0이 돼서 r과 t에 대한 반지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을 몇 개 더 그어보면 자, 여기에 자리 되는 거고. APQ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에는 APQ는 여기의 길이, 맞지? 자,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게 높이지, 맞지? 이게 높이지. 자, 높이가 이제 t가 되는 거니까 이거 길이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난다는 거지. 근데 뭐 얘 끝난 거 같아. 끝났지? 여기 좌표가 R이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듬해서 바뀌어. 수직 이듬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좌표를 0, 뭐로 B로 할까? B로 하면은 여기랑 여기의 평균이 R이 되겠지. 따라서 등차중앙을 쓸까? 가운데 두 개는 양념될 거다 뭐라고 했다? 네. B가 지금 주인공이지. B는 2R-1이지. 여기 있네? 개꿀이야. 2R 마이너스 1이 T제곱이야. 조심해야 돼. 와, 이거 T제곱이었어. 야, 아다리 보고. 그래서 이거 T제곱이야. 그래서 길이 구해서 곱해가지고 2분의 1 하면은 널리 나오겠고. 됐어?
그냥 실리콘구 좀 보자. 실리콘구 좀 빨리 봐봐. 어, 가자. 실리콘구. 형광펜 쳐봐. 형광펜. 형광펜. 이게 별표치고 형광펜 쳐봐. 야, 어, 미분 가능성 가자. 야, 나오지? 나와? 나와, 알겠지? 아, 나오니까 선생님 딱 알려주는 것만 딱 해, 알겠지? 자, X-ray 미분 가능성 가자. 자,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자. 개념도 때 써놓긴 했지만 뭐 갖고 다니진 않은 거지. 맞지? 전혀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실망을 안 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냐? 미분 가능성 나오면? 그래프 좀 그려봐라. 그래프 그려가지고 부드러우면 미분 가능하잖아. 맞지? 근데 나와 안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와.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맞지? 야, 그래프 그리는데 잘 안 나와. 당연히 10으로서 미분 가능성을 푸시고 나와 이렇게. 맞지?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이거? 못 그려 맞지? 물론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이거 함수 만들면 되잖아. 조합이잖아 함수 이거. 맞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건 x. 해가지고 함수 다 만들어서 너 함수 만들어가지고 곱해가지고 함수 만들어서 미분 가능성 해도 돼. 알지? 근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좀 외우지 않겠지? 자, 식으로 풀자. 먼저 보자. 식으로 풀 거면 봐봐. 다시 일단 약속이야. 이제 연속 먼저 풀어야 된다. 알지? 이거 딱 1년 연속 먼저 풀어야 돼. 알지? 자고만 풀어야 된다고. 자고하는 거 알았어? 자고만 풀어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야, 이제부터 진짜 미분 가능성 푸는 건데 이제부터. 근데 이 미분 가능성을 푸는 것도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뭐였어? 뭐야? 미분 내수의 정의 선택. 미분 내수 정의. 어, 미분 가능하려면 다시 얘가 존재하는 거야. 맞지? 정의였어. 정의 외워야 돼. F 프라임 A가 존재합니다. 딱 X 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F 프라임 A가 존재합니다. 맞지? 외워야 돼. X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여기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미분계수가 뭐더라? 걔 정의가 뭐더라? 이거였지. 리미트. 자, h가 0으로 걸리네. 자, 이렇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얘가 존재합니다 였는데, 어? 극한이네?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 얘를 두 개로 푸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풀어. 그리고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풀어. 이거는 우리는 이제 우미분 계수라고 했지? 우미분 계수. 자, 이거를 좌미분 계수 해가지고 두 번 풀면 돼. 그래서 너랑 너랑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라고? 알겠지? 야, 뭘 봐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주제야. 나와, 킬러 주제로 나온다고. 알겠지? 끝내! 한 방에 좀 끝내! 두번 하지 말고! 미안, 이거 잔소리를 하고 말았어. 너희만 보면 잔소리를 하고 싶어. 어쩔 수 없나? 선생님도 이제 꼰대가 다 되어가나 봐. 왜 자석 때 내려갔어요? 수석 때 내려가냐고? 네. 아, 자꾸 내려가지. 내려가야지. 야, 호적에서 파이잖아. 선생님 미들 구석이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맞지? 어, 야, 선생님 친구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가족이라도 잘 챙겨야지. 두 명 아니었어요? 두 명? 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가뜩이나 없는데 줄어들고 있어. 야, 선생님 요즘 애쓰잖아. 선생님 요즘 전화 통화를 잘 안 하거든. 와, 저번 달에 처음으로 그 정해진 전화 통화량을 초과해가지고 돈을 더 내봤어. 인생 처음. 그치? 선생님 이런 적도 없었거든. 그치? 항상 전화 한 60분 주면 60분이야 줘. 선생님 생각했다. 그럼 한 50분 나. 그럼 맨날 통화한 사람 누구? 원장님이 거의. 그치? 원장 학원 얘기 한 절반? 어, 뭐지? 나머지 절반은 엄마, 엄마, 엄마 전화. 아들한테 전화 좀 말. 절대 먼저 전화 안 해. 왜냐면 자존심 상. 엄마와 자존심 상. 아직 먼저 전화하면 살짝 효도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 하지 모르겠어. 야, 그게 중요하냐? 야, 그게 중요하겠지? 야, 근데 봐봐. 아이고, 아이고 잘 안 쓴다는 거 전체. 안 써, 안 써, 잘 안 써. 왜 안 쓰냐면, 봐봐. 귀찮잖아. 이제 분수식 두 번 계산해야 된다고. 귀찮아, 귀찮아. 귀찮지? 야, 그래서 야, 미분 가능성 어떻게 푼다고? 이걸 외워야겠지.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자, 보함수의 복합값을 외워. 알지? 보함수의 복합값. 보함수의 복합값을 외워.
자, 간다. 야, 도감에서 간 것이 뭐냐? 이거 증명 못 한다고 그랬지? 간다. X는 A에서 B분 가능하면. 자, 그렇지. X는 A에서 B분 가능하면, 외워. F 프라임에서 도함수 있죠, 그렇지? 도함수는 연속이다. 외워봐야지. X는 A에서 B분 가능하면 도함수는 연속. 그리고 역도 성립해. 알겠지? 그냥 우리 원래 이게 진짜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만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아 이거 외워 알겠지? 자 이거 둘 다 외워. 둘 다 돼. 둘 다 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 둘 다 된다 이렇게? 둘 다 돼. 그러니까 다 외워.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 연속이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내가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있잖아.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미분 가능하면 얘가 연속인 거잖아. 근데 연속이라는 게 뭔 소리야? 좌우하면 똑같다는 거야. 좌우하면 똑같으니까 자, F'A-는 그치? F'A+는 그리고 F'A는 다 똑같아. 미분 가능하면 얘네가 다 똑같아. 알지? 그래서 여기 이것도 가능해봐. 이걸 계산해봐. 이걸 계산. 알겠지? 이걸 계산해봐. 이걸 계산해가지고 갔잖아. 미분 가능해. 이거 사실 외워 알겠지? 이게 계산해. 도함수 극한값을 계산해.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같으면 미분 가능해. 알겠지? 다시 다시 봐봐. 야, 미분 가능성 어떻게 푸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가 정석이거든. 근데 이게 분수 두 번 계산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도함수의 극한 값으로서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봐. 도함수의 좌극한, 거기서 좌극한을 계산해. 그리고 우극한을 계산해. 같으면 미분 가능해. 알겠지? 자, 그걸 이제 두 개의 예시를 가지고 연습할 거니까 봐. 자, 봐봐. 이거 있지.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 그럼 얘를 일단 미분해. 미분해. 알겠지? 미분해. Y'은 이렇게 돼. F'X 곱하기 F-X가 되고, 곱미분지. -FX 곱하기 F'-X가 되는 거야. 합성함수 미분. 괜찮지? 여기서 하는 거야? 봐봐. 야, 엄밀히 말하면 원래 미분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봐봐. 얘 지금 미분 가능한지 물어봤거든? 야, 미분 가능한지 물어봐자. 근데 니네 마음대로 미분하면 어떡해. 그래서 원래 엄밀히 말하면 안 돼. 안 되는데 빨리 풀려면 해야 된다고. 다 된다고. 다 되니까 선생님 믿고 그냥 해야 돼. 봐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는 0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풀어줄게. 좌극한을 풀어줄게. 그럼 이게 바로 좌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극한값이야. 좌극한값 우극한값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같으면은 미분 가능한 거야. 자, 알겠지? 다시 봐봐. 미분 가능 물어봤어? 그러면 도함수의 극한값 미분해? 미분하고 거기서 좌극한, 우극한 다 계산해 그냥. 할게. 한번 해봐. 0보다 작을 때 미분 계수. 알겠지? 봐봐. 0보다 작을 때 얘 기울기, 기울기 미분 계수입니다. 그럼 얘가 미분 계수가 되면 1 된다. 괜찮아? 얘 봐봐. 0보다 클 때 미분 계수야. 0보다 클 때 미분 계수 얘지. 얘 미분 계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괜찮아? 이렇게. 자, 봐봐. 얘 0의 좌극한을 넣으면 0이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은 몇이냐면 1이야. 1 되는 거고. 넌 0 플러스 넣으면 0 마이너스. 0의 좌극한 되는 거니까 0 돼. 그치? 너 0. 자, 다음. 얘 간다. 0의 좌극한이 몇이냐면 0 되는 거고. 0의 우극한이 몇이냐면 1 되는 거고. 자, 0의 좌극한 집어넣으면 0 플러스지? 0보다 클 때의 미분 계수. 0보다 클 때의 미분 계수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고 얘 0보다 작을 때의 미분 계수인 거니까 1 되는 거.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1 빼기 0 1 되는 거고 너는 0
빼기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달라. 아 그럼 미분 반하잖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알겠지? 봐봐. 그래프 그려. 처음에 그래프 그려. 근데 그래프 그리면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돼. 그러면은 시골 푸는 거야. 근데 시골 풀 때는 무조건 연속을 먼저 풀어야 돼. 알겠지?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해야 돼.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값을 풀어. 근데 정의를 쓸 때가 있고 도화합수의 극한값 쓸 때가 있는데 선생님 경험상 미분에서 정의 쓰는 게 10%, 얘는 90%. 그치? 자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도화합수의 극한값으로 풀어. 어떻게 푼다고? 미분해 그냥. 미분해.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계산해봐. 알겠지? 그럼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 그치? 선생님 언제 읽었어요? 언제? 이런 문제가 발생. 미분 못하는 함수가 등장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미분 못하는 거지. 분수함수를 미분 못해. 알겠지? 야, 이런 놈들은 우리가 미분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거기서 발산하는 놈들이 있거든? A에서 발산하는 놈들? 그때는 이놈을 써야 돼. 알겠지? 발산. 알겠지? 무한대가 이런 놈들. 거기서는 미분할 수 없어. 도화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알겠지? 도화함수를 구해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도화함수를 못 구하니까 그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는 미분 계산을 줘야 돼. 그래서 자 대충 이런 내용이고 야 봐봐 한번 니들이 해봐야 돼 이거. 한번 해볼래? 디귿 빨리 오른쪽에 있는 거 있지? 오른쪽 111번에 디귿만 빨리 해봐. 디귿 빨리 해봐. 배운 거 써. 개인적인 피지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응. 야, 이거. 아니야? 응. 준비됐어? 응. 어이구, 이거 마이너스가 아닐 거야. 대박. 이거, 미분 계속. 그렇지? 응. 선했어? 응. 봐봐.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도화함수 극한값 이용해가지고 한 번.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131번 한번 해보자. 131번. 야, 131번 도전해봐. 빨리. 자, 131번 도전.
같구나 늘. 오 정답인데. 간다. 봐봐. 여기서 hx는 fx 곱하기 gx를 할 때 hx는 실수 전에서 미분 받는 것 같고 h' 4는 6이다. 이렇게 됐지? 미분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안 돼. 왜 안 돼? gx 분삼수지? 야, 미분하면 안 돼. 알겠지? 야, 발산으로 미분을 못하잖아 우리가. 야, 미분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4를 넣은 사람들은 반성. 알겠지? 발산하는 놈 있으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얘 미분 못하니까 우린. 자 다시 정의. 자, 논리 차분차분히 정의. 봐봐 내가 x나 y에서 미분해서 풀 때는 맞지? 그래프 도전해보고 그 다음 뭐 풀려고 그랬냐면 식으로 풀라고 했어. 맞지? 식으로 푸는데 먼저는 연속이야. 알겠지? 연속이야. 연속 연속 먼저 풀어야지. 했어? 보였어? 곱함수의 연속성 2번 생각났어? 태희 생각났어? 어 수민이는? 안 났어? 윤진이 생각났어? 어 다시 정리해. 그럼 봐봐 곱함수의 연속성이야. 곱함수의 연속성 2가 뭐였어? 2가 뭐였냐? 자 fx 곱하기 gx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연속 그리고 너는 x는 a에서 불연속인데 어떻게 불연속이냐면 발산 불연속. 이렇게 봐. 4 넣었다. 발산. 맞지? 발산 불연속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GX가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으면은 얘가 모든 X에서 연속이 되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생겼네? 얘 FX. 얘를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억나? 얘를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억나? 형 가냐? 네 번째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냐 이제 이건? 넘어가도 되지? 넘어간다 그러면? 어? 봐봐. 야, 혼자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연속이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이니까 일단 연속이어야 해. 맞나? 그럼 fx는 일단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뭐 x 플러스 8 이렇게 3차함수니까 맞을 수 있다. 해서 갑니다. 자 fx 곱하기 gx를 구해봅시다. gx fx랑 gx를 곱한 거랑 구해보면은 자 fx 곱하는 거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8. 자 x가 4. 자 밑에 거는 2에 x-4의 제곱 x 플러스 a인데 뭐 x가 4라고 했으니까 뭐 0 되겠지? 0 됩니다. 이렇게 괜찮지? 아이고 다 왔다. 이제 얘가 hx라고 그랬으니까 h'4가 6이라고 그랬네? 괜찮지?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4를 6면 되는데 괜찮겠냐? 미분할게. 자, 미분해. 자, h'x는. 맞지?
프라임수는 자, 미분합니다. x 플러스 a 더하기 x 마이너스 4 x가 4가 이렇게 불러둬요. 자, 근데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써야겠지? 여기까지만 한다? 도함수인 거니까 도함수 맞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4가 아닐 때 이거예요. 근데 h 프라임 4인데 여기 4 넣어도 되나요? 돼. 되지? 논리 정리할게. 봐봐.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 h 프라임 4는 6. 얘랑 돼 있지? 미분 개수가 존재하네? 미분 가능하다. 맞지? x는 4도 미분 가능해. 자, 근데 이거 적용해야 돼.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는 연속이야. 됐어? 다시 해. 미분 가능하면 h 프라임 x는 연속이야. 연속이야? 뭔 소리야? h 프라임 4 마이너스는 h 프라임 4 플러스는 h 프라임 4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는 거는 못하겠지만, 이거 가능하지? 리미트 x를 4로 보내는 거야. h 프라임 x 보내. 괜찮지? 연속이라네. 함수 값은 못 넣겠지만 극한값 가능하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4가 된다. 그게 6개라고 했으니까 a는 그래서 여기 2를 넣어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가져오거든. 다시 한번 정리해봐. 알겠지? 미분값을 풀 때 연속을 먼저 풀어야 돼. 연속 먼저 풀어. 연속 먼저 풀면은 곱함수의 연속성에 의거해서 fx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함수 만들기 많이 했으니까 fx랑 gx를 곱한 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쫙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개수 가서 오케이 미분했습니다. 미분하니까 땅땅땅 나왔어. 어? 4일 때 6이래? 4가 아닐 때는 넣어도 된다.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다. 따라서 극한값으로 계산하니까 넣은 거랑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역시 알찬 문제였으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10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쉬십시오.
안녕 얘들아. 행복한 수업 시간이 돌아왔어요. 다 한 개 남았냐? 136번 한번 풀어보자 일단. 네, 136번 시작. 자, 가보자 한번. 자, 일단 풀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다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거 뭐가냐면 여기 그냥 함수가 여기 있지.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으면 소거할 것 같아. 일단 소거를 해보는 거지. 그냥 F가 F도 있고 G도 있고 F도 F도 있고 G도 있고 나 같으면 하나로 통일할 것 같은데 소거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소거야.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고 한 번. 이 G프라이 G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위치로 넣는 거였어. 얘를 미분해가지고
또 여기 집어넣는 거야. 18x를 먼저 구하면 되네. 4xf에다가 플러스 2x제곱 f'입니다. 저기 더 넣으면은 아, f' 곱하기 gx가 누구라고 했으니까 2x제곱 f 되겠고 마이너스 f에다가 아 벌써? 어 뭐야? 왜 끊어져 있어 이거? 이런 씨. 얘가 이제 4xf 더하기 2x 제곱 8 그래서 마이너스 15제곱 x 5제곱인데 이렇게 잘 되면은 보이냐면 얘, 얘랑 이렇게 분배한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져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4xf 제곱이 마이너스 16x 5제곱이 돼서 f 제곱은 4x 제곱이 되고 따라서 f는 불마 2x 제곱이 된다. 괜찮나?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이렇게 2x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제곱 그때마다 여기 집어넣으면 gx가 결정될 거니까 3번 꼴리 놓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 일단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이런 풀이가 있지. 여러 번 강조했지만 F와 뭐가 포함된? F'이 포함된 함수방 정식.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첫수? 첫수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첫수를 결정하게 되냐면 이게 중요하겠지? Fx를 AxN제곱으로 놓고 대입해서 함수식 푸는 거야. 되겠냐? 중간까지만 해도 중간까지만 봐봐. 그러면 fx가 이거잖아. 그럼 gx가 나오지. gx는 2x 제곱에다가 f 곱한 거니까 여기다 2x 제곱 곱한 거야. 그럼 2a에 xn 플러스 2제곱 해가지고 다 때려 넣습니다. 때려 넣게 다음. 자 f'도 미리 구해놓자. naxn만 쓰려고. 자 g'도 좀 구해놓으면은 얘는 2a에 n 플러스 2에 xn 플러스 1제곱 다 집어넣는 거야. 그치? 다 집어넣어. 그 계산 과정은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쓸게 그냥 2a 제곱 n에 x 2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 제곱에 n 플러스 2에 x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거든 이게? 없어져. 내려가서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4a 제곱 x 2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얘가 우변에 있는 최고 처항이 마이너스 16 x 5 제곱이랑 정확하게 똑같아. 그러면은 자, n은 2차거죠. n 2였어. 2였고 자 그리고 a 이제 자 a는 yes, 마이너스 4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불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fx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fx가 이렇게 1과 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야. 물론 뒤에는 몰라. 뭐 이렇게 잡고 이제 다시 대입해서 항등식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인 걸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때려 넣어가지고 항등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풀만 그냥 알려줄게. 그냥 더 길어지면 내가 더 심심할 거니까. 그래서 자 몇 주가 생활으로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까? 112번 맞아 이제. 112번은 좀 어렵거든. 112번은 좀 어려워.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봐. 20번이니까 좀 많이 어렵겠지? 한번 도전해봐.
이거는 제한시간 5분을 줬는데 5분 안에 풀 수는 없는 거고 112번을 알려줬으니까 113번이랑 114번을 꼭 풀어봐야 돼. 열심히 연습해봐. 알겠지? 풀 수 있어 분명히. 읽어볼게. FX는 여기 있어.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삼각형이 있어.
어 그리고 p x, fx라고 돼 있지? 써볼게. 다 p? 다 p x, fx. 이거 우리 이렇게 부르지? 그래프 위에서지? 얘를 그래프 위에서. 어? 아, 또 x, fx 맞지?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이거 p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거기까지. 어 임의의 점 삼각형 ABC의 세변 위에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제곱의 최대값을 GX로 하자. U 함수가 등장한 거야. 아, PQ제곱이야, 맞지? Q는 여기 위에 동작이야, 그치? Q는 여기 위에 동작이다. 뭐가 될지 모르고. 어, Q가 이 삼각형 위에 동작인 거고 PQ제곱의 최대값. 맞지? PQ제곱의 최대값 맞지? 최대값. 최대값을 GX라는 U 함수라고 정의를 한 거야. 어, 오케이, 알겠어. 자, 거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보세요. 자, 기억부터 하자. 항상 기억 같은 게 예시를 들어준 거다.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걸 얘도 이해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준 거야. 이 예시를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인지를 니들이 판단하세요. 어, 될 거야. 자, 이 G의 0을 뭐냐면,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거지, 얘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거야. X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것은 0,0을 의미하는 거지. 자, P가 0,0이야. P가 0,0. 이 0,0이랑 여기 위에 점 Q 그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되려면 당연히 Q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여기 있으면은 PQ가 최대값. 따라서 쓰면 되겠지?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피타고라스 하면은 26 되는 거니까 26은 피타고라스.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아. 아, 대항의 느낌을 알 것 같아.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어야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이렇게 뉴 함수가 등장하잖아. 뉴 함수 직접 해봐야 돼. 뭔 소리냐면 X를 변화시켜보면서 여기 X를 변화시켜보면서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 돼. X를 변화시키면서 알겠지? 변화시키면서 해볼까? 직접 해볼까? 자, 그래서 한번 해본거지. 해본거야. 변화시켜보자고. 0을 기점으로 변화시켜보자.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 X가. 그러면은 여전히 얘가 제일 멀 것 같아. 얘 여기 있어. 여전히 얘가 제일 멀 것 같아. 이게 최대값일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어. 여전히 얘가 제일 멀 것 같아. 그러면 바뀌는 포인트가 있겠네? 그 바뀌는 포인트는 찾았냐? 몇 명 보니까 찾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선을 경계로 이것보다 왼쪽에 있으면 Q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Q는 여기로 가야 돼. 맞지?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식을 만드는 거야. 자 GX를 만들어 볼게. 자 GX를 만들어 보자. GX 만들어 봐봐. X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때 괜찮겠지? 어? 그리고 구할 수 있지. 빨리 구하자, 이거. 여기가 4지, 맞지? 4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으면, 그 암산 가능하지? 여기 2 있는 거지. 여기 2에요. 따라서 여기가 2입니다. 여기 2컷만 2. 따라서, 어?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여기까지 있을 때. X가 0부터 2까지 있을 때는. 이게 최대 값이 알겠지? 최대값이야. 괜찮나? 아, 자 그럼 너는 이제 x, x가 되는 거고 너는 뭐가 되냐면 넌 1, 5가 돼.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돼. 따라서 널 쓰면 이렇게 되겠지? x-1의 제곱 더하기 뭐 x-5의 제곱. 자 계산합시다. 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 플러스 26. 오케이. gx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로 갔어. 여기로 갔어. 여기로 가면 너가 최대가 아니야. 너가 최대지. 맞지? 너가 최대. 따라서 자, 너 x, x라고 잡고 자, 그럼 너는 이제 마이너스 1,3이라고 한다면 더 두 점 사이에 걸어. 자, 갑시다. 자, x가 x가 2보다 크거나 작기 때문에 그때는 저걸 보니까 그냥 아무튼 하자.
2x의 제곱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뭔가 마이너스 4x가 되겠고 어. 플러스 9? 플러스 10? 해봐요. 플러스 10? 그래서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났어. 여기 끝났고 이제 여기부터 붙여야 돼. 괜찮지? 역시 마찬가지야. 변화시켜가는 거야. 자 변화시켜.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얘가 최대야. 여기 있어? 얘가 최대 같아. 맞지? 어, 계산 안 해봐. 여기 있어? 얘가 최대 같아. 여기 있어? 얘가 최대 같아. 여기 있어? 얘가 최대 같아. 어? 슬슬 위험해. 맞지? 제가 느껴지지? 누가 라이벌로 등장하냐면 이놈이 라이벌로 등장했지. 맞지? 아 이놈과 이놈 사이에 아 라이벌이 등장한다고? 그럼 어느 순간 있을 거야. 가면서 딱 어느 그 순간 언제야? 어. 이런 순간이 있을 거야. 너랑 너가 딱 거리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순간을 경계로 여기에 있으면 그렇지? 여기에 있으면 너가 더 멀어. 근데 여기 이걸 경계로 여기에 있으면 너가 더 멀어. 괜찮지? 자 너희가 이 점을 찾아. 괜찮지? 이 점을 어떻게 찾아? x, x제곱이 여기 y제곱이야. 자 거리 같다라고 하면은 x가 딱 나올 거야. 그걸 경계로 10년 되면 될 거야. 괜찮겠지? 그래서 킬러 주제 유함수만 맞지? 유함수만 되니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똑같거든? 113이랑 114가 똑같아. 한번 해봐. 그렇지? 너희의 창의력을 꼭 발휘해봐. 믿을게?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자이솔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은 다 다뤘으니까 나머지는 할만 할 거야 그냥. 잘해. 일단 게이지 없는 건 안 해도 됩니다. 게이지 없는 거 안 해도 되고 지울 거 지우자 일단. 지울 거 지우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뭘 지울 거냐면 일단 146번 지우되고 146번 지우고 아 이게 참 더 할 수 있겠지? 142번 지웁시다. 142번 지우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잘하도록 하시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숙제가? 야, 경치가 좀 부족하지? 아니요 200문제는 줘야 되지 않겠냐? 토요일까지 그냥 자이수를 끝내는 거 좀 부담되냐? 네 와 야 게이지 없는 것도 빼줬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아 진짜 얼마야? 아 진짜 얼마 가벼워? 아, 그거 대. 아, 그거 얼마야? 가벼워 하자. 감자 덮개. 알겠어. 자, 3단 한번 낼게.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토요일날 끝나겠고? 토요일날 끝내고.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열심히 풀어, 여기서. 자, 질문 받을 테니까, 자, 포스 없는 사람. 아 있냐? 여기 있네. 좀 더 붙여놔야겠다. 토요일 날 와요. 결혼한 거 아니야? 왜요? 야 토요일에 추석이냐? 야 나도 놀고 싶어. 지구상에서 제일 놀고 싶은 사람이 나야. 야 그런 나쁜 일 하고 나오는데 이름 뭐야 너는? 야, 어떡하냐.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질문이 세 개밖에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냐? 아, 질문하자. 네. 오늘 여기보다 눈이 많이 나서. 아, 오늘이 더 어려워? 솔직히 여기가 훨씬 어려운데.
자세 잡아. 자세 해라. 서현이랑 케이 가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시 봅니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선수가 거기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마플 시너지 1등급에 있던 문제인가? 뭐야, 그땐 지우면 안 되는 거 왜 지금 지우는 거고. 야, 그때는 너무. 이거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아닌데? 그럼 나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맞지? 모든 실수는 연속이다. 맞지? 나 이런 걸 맞고 왔지? 나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실근을 갖다 맞지? 아, 이렇게 강력한 힌트가 있네? 근액에서. 자, 우리가 근액에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은, 뭐 그래프 그래서 풀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딱 이 생각이 들어. 연속을 푸는 방법도 맞지? 연속도 뭐 그래프로 풀래, 식으로 풀래가 있는데, 아, 그러면 나 같으면은 여기 그래프 힌트 있으니까, 두 가지 근거에 의거해서 저거 그래프 그릴 것 같아. 괜찮아? 이거는 유리하기잖아, 맞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하지? 자, 유리하게 돼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의 부호.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배영이 바뀐다. 맞지? 어, 배워가지고 딱 이거 이거 이거의 의거 나는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겠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끊어보겠다 하니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생겼어. 자 일단 1 경계니까 자 일단 이놈을 먼저 그립시다. 얘는 뭐냐면 x는 1이 x는 1 자 이건 그릴 줄 알지? x는 1 y는 a가 정부였는데 그래도 못 그리는 말이야. 선생님 그릴 줄 아냐? 어 태익이냐? 알겠어. 뭐 바로 그릴게. 그러면 x는 1 y는 1 자 그러면 간다. 이게 정근선이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a랑 정 자 그리고 y절편 이 y절편이 0이거든 y절편이 0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 이거나 이게 정근선인데 여기를 찍어 이렇게 따라서 대충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만 위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얘는 대충 이렇게 여기까지 다음 예 그릴게 얘는 x는 1 어, 그리고 y는 0이 정근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정근선이야 어 이때 y절편이 a야 y절편이 a야 어, y절편이 a다 보니까 이거랑 이게 정근선인데 y절편이 a 그럼 여기가 a거든 지금 a라고 했으니까 a가 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줘. 그렇지? 그려주고, 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어봐. 2분의 1. 따라서 연속이. 따라서 대충 이런 될 것 같아. 그리고, 어, 원래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려줬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리는 거죠 이렇게만 됐고 자 x가 뿔마일 때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을 칠해주고 여기서 1을 대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fx다 됐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 x-1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려봐야 돼 당연히 이거 안 그리겠지? 숙제야? 어 그래서 얘네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맞지? 아 맞아요 연속이야 그리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잠깐만 A가 0이란 말이 없네? 어, 쏘리! A가 0이란 말이 없다. 어, 존재 보냈어. A가 0인 것도 해야 되는데, 어, 나 당연히 조건을 달려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겠네. A가 0인 것도 해야 된다. 근데 A가 0이면 되게 쉽네, 맞지? 0, 0, 0, 3, 3, 4. 와, 기가 막혀. 존재한단 거지. 해봐, 이제? 얘는 지금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면은, 기억 땡큐. 자, 디귿. 어. 얘랑 얘는? 한 개의 질문. 자, 그래프.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리고. 자, y는 a 그래프 그리자. y는 a 그래프 그리면 이거 되겠죠. 얘 그래프가. 야, 기가 막혀. 한 개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확인해야 얘도 한 개면 한 개야. 자, 50% 풀렸으니까 나머지 50%는 나 이거 풀어. 맞지? 자, 태결 수 있어 보면 사용 가능하냐? 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70번 가겠습니다. 서영이랑 윤진이 70번 야 윤진아 이거 꺼가지고 이냐 어 윤진이 디그 사용 안 했네 어 디그만 하면 되니?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지금 불연속점을 어디 찾아봐야겠는데 F가? F가 불연속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1에서 불연속이네? 1에서 불연속이구나. 따라서 써보면 자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자 fx의 불연속성 연속성 어떻게 가냐면 기억나나? 우리가? 합성함수 연속성? 그럼 얘가 일단 이 안에 있는 놈이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맞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놈은 너가 1인 곳에서 맞지? 너가 1인 곳에서 fx는 1인 곳에서 맞지? 여기서 자, 근데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란 말은 아니야. 맞지? 불연속과 불연속을 합성하더라도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사를 해. 연속이 틀려져. 근데 이거 찾자. 자, 이거 먼저 풀자. 이거 만족한 x를 구해야 돼. 자, fx는 1을 먼저 풀자. 풀면 뭐를 봐도 돼? fx는 1을 다 풀어야 돼. 맞지? 는 1 될 때, 는 1 될 때, 는 1 될 때. 자, 위에 거 먼저 풀게. 자, 이거 풀고 있는 거야, 이거. X를 찾기 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그랬을 때, 얘가, 너무 귀찮게 한다고 하지. 분해공식인가 봐. 인분이 안 되니까. 분해공식 써야 되겠네. 그러면은, 1, 플러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플러스 3이 되네. 그치? 근데 여기서 범위가 정역 범위가 이거 이런 거니까 오케이 형이 찾았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이때는 형이 찾았다. x는 1 마이너스 1이 되네. 형이 찾았어. 이해겠지? 찾았어. 자 이번엔 오 x가 1일 때도 1이야. 오 x가 1일 때도 1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찾았어. 1도 찾았어. 자 그리고 다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1 이것도 찾아야 돼. 그럼 이게 언제냐면 x는 0 또는 2거든. 1보다 클 때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2 세 군데. 그래서 여기는 불연속성이 겹치거든요. 네, 겹쳤어. 따라서 이거 세 개만 딱 조사하면 끝나겠다. 화장품은? 자, 일단,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먼저 시도할 것 같아요. 그치? 자, 이거 먼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가능성 있는 게 세 개거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연속이면 일단 틀린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풀면 되겠지? 자, 이거 두 개만 풀자, 그러면. 자, 이거 두 개만 풀자. 두 개만 풀어보자. 자 일단 가자. 이거 먼저 f f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f f 1 플러스 이렇게 f 뭐야 마셔야 돼. f f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아휴 그래프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저거 보셨다. 그려야 되겠다. 그릴게. 자 그리자 보면 방법을 그리면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여기 1,1 생각하고 얘는 이제 꼭지점이 이제 1이지. 꼭지점이 1인데 1, 마이너스 1을 쓰다 이거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y제표는 마이너스 1인 자 뭐 이렇게 생긴 자, 1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y절편이 꼭지점이 x는 1이고 1을 집어넣으면 1,2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또 이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찾죠. 마치 FX는 1 내는 거. 또 FX는 1을 뭐 그려본 거야. 네? FX는 1이.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였냐면 이어서 마치 1만 3주사. 1만 3주사. 네? 자, 그리고 얘가 뭐였냐면 2였다는 거지. 2였어. 이게 바로 FX라고 그랬다. 그리고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선생님 괜찮냐 여기까지? 유진이 괜찮아? 확인해요? 자 FF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자 1에 자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되지. F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맞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전체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 연속이니까 그냥 넣으면 되겠네 맞지? F 마이너스 2야. 여기 마이너스 1이 누구냐는 거? 그러면 7이야, 맞지? 자, FF1 플러스 갈게. FF1 플러스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근데 2 마이너스가 몇이냐면은, 맞지? 1이야. 어머, 분원수기네. 어휴, 벌써 분원수기네. 그래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X는 1에서 양호 던져 양호 양호만 자 F F 자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F F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F F 1 마이너스 루트 3 자, 일단 1-6 투삼의 자극화 1-6 투삼의 자극화는 1로 가 맞지? 그래서 너는 F1 플러스 F1 플러스 자 너는 F1 마이너스 자 그리고 너는 F1 근데 1에서 보니까 맞지? 1에서 좌우함이 다 달라 맞지? 좌우함이 다 달라 아 다 달라 계산할 필요가 없어 맞지? 그거는 당연히 야 얘만 찾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어? 한번더 해봐주세요. 한번더 해봐. 네가 하는 대로 해.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가자. 아, 간다. 자 F, F, 자 2 마이너스. 자 F, F, 자 2 플러스. 그리고 F, F. 자 그럼 얘가 2 마이너스가 1 플러스. 자 F 1 플러스. F 2 플러스는 F 1 마이너스. F1이니까 오! 똑같네! 야 기가 막히네 얘도 분해수네 야 셋 다 분해수 셋? 너 화났어? 1 플러스 루트 3은 왜 안 하냐고? 아, 이거 풀어봤, 당연히 풀어봤더니만 얘가 뭐 풀어봤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루트 3 나왔거든? 1 플러스 루트 3은 이게 정의가 없어. 아, 근데 질문이라고. 자, 우리 1시간 넘어갈게, 그러면? 나왔다. 아, 다음은 74번 가겠습니다. 74번, 서현이, 태희, 윤진이. FX는 저 구간에서 이겁니다. 자, 인수분해. 와, 인수분해 존나 예쁘게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주기가 2라고 그랬죠. 주기 2입니다. 자, A가 이제 1보다 큰데. CX가 뭐 저렇게 생겼대. 합성함수가 X2에서 연속이다. A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대충 뭐. 언제나 그래프 그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 뭐 대충 그래프 그려보면은 맞아? 저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거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1, 여기를 지나고 그렇지? 그래서 얘를 3차원으로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F입니다. 근데 F가 이제 여기서 이건데 이게 이제 주기 2라 그랬으니까 딱 그렇지? 주기 2지. 그래서 너가 계속 이렇게 가는. 주기 2라 그랬으니까 이게 3이 되겠고 주기 2라 그랬으니까 5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어, 그래프 그릴 준비는 항상 하고 있고. 어? 자, 이거는 뭐 합성함수 연습생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건 그냥 한순간수 연습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 풀 다시 합성함수 유형 3가지 중에 1번 그냥 한순간수 연습입니까? 3번 풀기 해서 3번 풀자. 자, 1번 자, F G 1 마이너스 풀고 F G 1 플러스를 풀고 F, G. 자, 1 풀면. 자, 합성함수의 이게 극한을 풀려면, 맞지? 자, 이거. 안쪽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FX는 우리가 그려놨거든. 어,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야 돼. 그래서 CX를 그리자고. GX를 그리면 되는 거지. GX를 그리면, 이렇게 딱 1에서, 딱, 오! 어? 어? 이렇게. 여기 1대 2라고 그랬거든.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이거 1이야. 그러니까 대충 여기 치면 되거든. 여기 가면 A가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출발하자. 여기 이제 GX야. 1 마이너스 1로 가야지. 따라서 너는 F 1 마이너스. 근데 보시면 F는 연속이야. F는 연속이니까 함수값이든 극한값이든 다 똑같아, 그치? 어, 근데 뭐 F1이 0이니까 아, 0인가 봐 그냥 0이니까 그래 또 하자 얘는 이제 F 자 1 플러스 해보자 1 플러스 근데 F 1 플러스도 맞지? 0으로 가니까 0이니까 오 연속 그럼 얘 똑같네 똑같은데 얘만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G1이 몇이냐 A야 따라서 너가 F A가 맞지? 너가 연속이 되려면 얘부터 이걸 만족하는 얘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A는 1보다 크다 보니. 여기 있는 근 다 구해놨죠. 맞지? 근. 이 FX의 근 구하는 건데,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맞지? 여기 다 근이거든, 얘가. 이게 다 근인데, 근 중에서 제일 작은 거. A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럼 얘가 되겠다. 주기성 이용하면 되나? 여기서 이제 플러스 2 하면 얘 나오겠지. 그래서 넌 2인데. 따라서 2분의 5가 되겠어? 유진이 괜찮겠어? 형 괜찮니? 아, 그래 넘어갑시다 자 아, 110번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110번 들어갔어 야, 이씨, 이걸 풀 수 없어. 니들 어디 풀어, 이거? 풀었어? 서영아, 이거 풀었어? 이씨, 말이 안 되는데. 너 누구 풀었어, 이거? 경식아, 이거 풀었냐? 아니요. 뒤질래? 근데 왜 안 해? 새끼도 안 풀지, 1등으로. 저 계산 실수 난 것 같아. 계산 실수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네. 비슷했어요. 어. 또 누가 질문했어? 어. 에이, 풀었어, 이거? 아니. 유진이 잘 못 풀었어? 네,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존나 어렵다고. 어떻게 풀었지? 말이 안 되는데. 야, 일단 해보자, 봐봐. 다 같이 봐봐, 나 봐봐. 어, 너희 믿을 수가 없어. 어. 알지? 아, 기본적으로 너희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 봐봐. 한번 이번 해보겠습니다. 필기 좀 하면 안 될까? 많지만 좀 그래도 화내지 말고 좀 포스에 써서 걱정아 이제 어 F와 F 인버스의 결정 야 이거 나오지 어때? 봐봐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보니까 자 여기다 딱 주셔고 알겠지?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29번이잖아. 되게 어렵고. 케이스 나눠야 된다, 알겠지?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함수, 케이스,
불륜할까? 얘들아 말해봐. 야,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자, 간다. 케이스를 좀 나눠봐. 첫 번째, 간다. 증가. 증가할 때는, 자, 이렇게 되거든. 자, y는 x야. y는 x가 되고, 자, f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f 인버스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야, 증가할 때는, 자, 외우자. 오케이. 증가할 때는 수민이 말이 맞아.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도 같이 지나. 알겠지? 쉽게 그래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 교점을 y는 x도 지나.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방정식을 풀진 않아. 알겠지? 자, 이렇게 방정식 풀진 않아. 방정식 풀진 않아. 우리는 이 논리를 알고 있어. 역함수는 구하지 않는다. 알겠지? 역함수는 구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지수 모방쓸 때만 구하는 거야? 그 외에는 구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 안 푼다고? 대신에 누굴 펴? 얘 대신에 누굴 푸는 거야? 이걸 푼다고? F는 X. 이걸 대신 푼다고. 알겠지? 자, 이제 이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증가함수. 근데, 29번이잖아. 29번, 30번에서는 증감수를 안 돼. 왜? 다 알잖아, 애들이 이거 알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감소함수를 우리가 외우자.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는 y는 x 위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안 존재하는 것도 있어. 자, 봐봐. 그래, 이게 생겼어. 잘 봐. 자, y는 x 있고. 이게 사람 입으로 그리기가 좀 힘들어. 자, fx 이렇게 있어. 자, fx야. 이렇게 있어. 알겠지? fx야. 자, 얘를 감소하고 있지, 지금? 얘를 y는 x에 대칭이 안 돼. y는 x 대칭이 안 돼. 야, 드디어 다 썼다. 야, 드디어 세팅 쓰는구나. 나간다? 대칭하는 거야? 얘를 대칭하면은, 지금 이런 느낌?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나거든요. 아시? 그럼 거기 위에 대한 게 있어. 아니, 다시 하세요. 봐봐. 자, 그럼 감사. 첫 번째. y는 x 위에 한 개 있어. 한 개. y는 x 위에 한 개가 있어. 그치? 야, 그리고 잘 봐. 여기 있지. 교점. 얘가 지금 y는 x 대칭한 거야? 대칭한 거다, 알겠지? 따라서 얘가 대칭점이야, 알지? 대칭점이야. 서로 y는 x 대칭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y는 x 대칭해서 쌍으로 줬죠. 쌍으로 줬지. 그래서 감소함수는 결론 낼게 이게 쌍으로 존재해. 그래서 감소함수는 교점이 홀수기야. 알겠니? 여기 위에 무조건 한 개가 있고 존재하면 무조건 여기서 쌍으로 존재해. 그래서 교점이 홀수기다. 정리할게. 알겠지? 교점이 홀수기. 그래서 홀수기가 등장한다. 만든다? 알지? 자, 식 만들자. 자, 이제 그래프 알았어. 내가 그래프 알았는데 정답 내리면 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식 만든다고. 식을 이렇게 만든다고. 잘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 봐봐. A, B라고 써. 알겠지? A, B야? 야, 그럼 여긴 뭐야? 여긴 뭐야? 빨리 불러. 북한으로 뭐라고 되겠다, 어? B, A. 어, B, A. 대칭이 되는 거. 맞지? 자, 여기는, 여기 C, 몇이야? C. 이렇게. 괜찮지? 아, 다 확인해, 다 확인해, 봐봐. 셋 다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어. 알겠지? 근데 역함수는 안 구하기로 약속했잖아? 맞지? 그래서 다 원함수로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FA는 B입니다. 그 두 번째. FB도 A입니다. 그리고 FC도 C입니다. 이렇게 식으면 되는 거야. 되겠어? 전체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가지고. 자, 연속이라고 했지. 자, 여기까지 읽을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 넣고 1 넣고 같아야 돼. 따라서 A 플러스 B는 자, C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거. 괜찮지? 다음 역함수를 갖는다. 역함수. 아, 다 해석하자. 너는 계속 증가, 단조 증가 또는 감소 함수라고 한다. 맞지?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너랑 너의 부부를 체크해야 되겠지? 괜찮겠지? 아, 그럼 여기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야. 냄새를 풍기고 있어. 아, 개수를 미지수? 증가 감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습관적으로 증가 먼저 할 거야. 증가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A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큽니다. 그렇게 쓸 거야. 그치? 다시 써보면 한다면요?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이래. 오케이. 그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1,2. 괜찮겠지? 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증가라면 이렇게 되거든?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로 친다. 맞지?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그거의 해가 뭐 얘라는 걸 거야. 괜찮겠지? 이렇게 보면 자, 너는 fx는 x, 너의 k 마이너스 2랑 2랑 괜찮겠지?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겠지? 자, 아까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이제 ax 플러스 b.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ax 플러스 b 하고 저기 2차 함수 대충 이렇게 생긴 거지. 왜 이런 거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야. 1차 함수랑 1차 함수는 최대의 교점이 한 개야. 괜찮지? 2차 함수도 1차 함수랑 최대의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분명 너랑 너가 두 군데서 만날 거고 너랑 너는 한 군데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럼 너가 이제 마이너스 1이겠고 너가 1이겠고 너가 2가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때는 뭐 얘랑 얘인 거니까 연립방정식 해볼게. 자, 너 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맞지? 마이너스 1이 많이 생기고 1, 1인 거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2,1이라는 거지. 따라서 자,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지? 노란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마이너스 1이었어.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2차 함수 이해점이야. 그래서 여기 넣으면 돼. 자, 1,1이야. 1,1 되는 거니까 C 플러스 2분의 5는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만 C는 마이너스 2분의 3. 헐. 맞지? 헐. 조건 비율.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기가. 아, 그러면 이제 뭐다? 감소도 안 돼. 감소라는 거지. 괜찮겠지?
아, 감수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감수 게임 끝났어. 네. 감수 우리가 알고 있거든, 지금. 감수는 결점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못 그려도 돼. 봐봐. 그래도 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봐봐. 이 Y는 X를 기점으로 양쪽에서 쌍으로 존재해. 알겠지? 그리고 여기 위랑이 존재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2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1, 2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기 대칭에서 여기에 2,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네, 우리 외웠어. 가운데일 경우에는 대칭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랑 너를 대칭해서. 그러면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일로 가. 됐어? 아. 결론? 어떻게 된거야? 간다? 써야지. 아, 썼네. 미안해. A는 연구에 잡고 C는 연구에 잡고 끝났어. 잡아. F-1은 2야. F1은 1이야. F2는 마이너스 1. 괜찮겠어? 자, F-1은 마이너스 1 때가 언제? 이때야?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되고 F1은 1? 여기다가 1 나온 게 1? 오케이. 따라서 C 플러스 2분의 5가 1 됐으니까 C가 마이너스 2. 2보다 클 때라 그랬으니까 아래다가 2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40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처음에 연속이라 그랬지? 연속? 자,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연속식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2분의 5 해서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 연립하면 A랑 B랑 B랑 그러니까 많이 멀어. 근데 괜찮아. 배웠지? 이 문제는 배울만 해. 누가 배워요? 이거지 뭐. 증가. 만약에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등장하면 케이스를 낳는다. 근데 만약에 조건 문제야. 모의고사에서는 만약에 내가 좀 앞번 문제 4점 초입고 아니면 그런 문제면은 당연히 증가겠지. 근데 만약에 킬러야. 예를 들면 22번이야? 100가지 15번이야? 14번이야? 그런 거 나오면 무신다지 감소가 아닐까? 라고 답을 지어야지. 외워? 다시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 x 위에 있어. 그래서 다 얘를 풀면 됩니다. 그럼 근데 감소면 외우잖아. y, x 위에 있고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만 외우면 다시 원함수로 식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 자, 고생했고, 다시 10분에 만나도록 하자.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돌아왔다. 돌아왔다. 자, 칠판을 열심히 치우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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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119번 갑시다. 야, 이거 풀사람. 풀사람 손은. 아니, 한 명. 근데 왜 주문 두 명밖에 없어? 뒤지게 맞을래? 또 누구야? 수민이, 너 또 안 불었어. 이거 안 푸는 건 줄 알았어. 안 푸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왜 주문 안 해? 축밥 맞을래, 진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 아. 아, 됐고, 됐고, 아. 어, 나도 너가 이거 먹는 줄 몰랐어. 먹어. 예, 했어? 오, 야, 대단한데. 바로 썰에 눌렀어요. 새끼야, 너는 시도를 하고, 야,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아니, 읽어봤는데, 어. 문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네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쵸. 응. 솔직히 왜 사는 거냐? 어, 태어났으니까. 아, 아직부터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자, 갑시다, 99번. 한번 봐봐. 어, 자, 이거 풀어야 돼. 자,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야 돼. 자, 그림과 같이 A, B는 4, 여기 있어. 알겠어? A, B를 움직이는 점 P를, 알겠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점 P가 있대. 응, 알겠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 이 움직이는, 이 사이를 움직이는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이 원이 있다. 알겠어. 나왔어? 이 AP를 X라고 하겠다. 이거 길을 X라고 하겠다. X. 이 원, 5가 아니지? 이 삼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X라 하자. 오케이. 그럼 얘가 움직이면서 맞지? 이 X가 변해. 이 원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 원이 움직이면서 이 삼각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뀔 거 아니냐? 느끼시냐? 맞지? 이 X가 변해. 이 원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 원이 움직이면서 마치 대충 되지. 이게 이거 변해. 이게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게 움직이면 이 x가 늘어나면 이 원이 위치가 옮겨지면서 이 삼각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뀔 거란 말이야. 그 점의 개수를 알겠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x를 하자. 그리고 그 fx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나왔네. 유함수? 유함수는 어떻게 하네? 또 x를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알겠지? 자, 아, 나와. 근데, 다 기억나? 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푸는 거잖아. 맞지?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그래프를 푸는 거야. 그래프를 푸는 건데, 명심해. 자, 유형이 3개 있다 그랬지? F는 0이 있고, F는 G가 있고, F는 K. 이거 10만 번 썼잖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기하게 되면서 두 함수가, 이제 두 도형이 만나. 두 도형이 만나는 거는, 잘 들어. 접하는 게 기준이라고, 알겠지? 접하는 게 기준이라고. 그래서, 너가, 이 움직이지, 나갔지? 접할 때를 기준으로 관찰하는 거야. 됐어? 될까? 출발. 자, 그럼 X가 좀 변했어, 맞지? 변해. 자, 들고 앉아. 두 개. 맞지? 두 개 하다가, 딱 언제? 아니요. 맞지?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아. 얘 계속, 너가 움직여봐야 돼? 계속? 계속 움직여봐.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딱 여기 중앙, 맞지? 여기 중앙. 여기 중앙. 여기 원점이라고 치고. 딱 여기에 도착하면 원이 맞지? 자, 이렇게 돼. 원이 맞지?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맞지? 그 전까지는 몇 개였어? 두 개지, 맞지? 그 전까지는 두 개였다가
딱 여기 가운데 맺히는 순간 딱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자 그럼 씩 만들자. 간다. fx 만들자. fx는 아 x가 0부터 맞지? 1까지 이 오기 전까지 이 p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두 분이야. 두 분. 근데 딱 x가 1이 되는 순간 세 개가 돼. 이렇게 하나 되겠지? 자 다음 그 오른쪽 좀만 가봐. 오른쪽 좀만 가면 되겠네. 맞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된다. 네 개. 아, x가 1보다 큰 순간 맞죠? 1보다 큰 순간 네 개가 된다. 근데 언제까지 네 개가 될 것이냐? 계속 움직여 보는 거지.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다시 접할 때가 기준이야. 접할 때가 기준이야. 언제? 봐봐. 하나. 언제가 되냐면 딱 여기. 딱 접할 때. 이 원 가다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딱 이 부분 접할 때가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괜찮아? 예 접할 때 원의 중심이 아 몰라 예, 미안해 원의 중심 여기 있어 그래 보이진 않지만 원의 중심은 여기야 너무 좀 모방가? 너무 미안해 선생님 너무 대충 그렸지? 괜찮아 예쁘게 그리자, 그치? 이렇게. 원의 중심, 접합. 그래서. 됐다. 네, 이는. 됐지? 오,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만족스럽지? 수빈이 형님 만족스럽지? 나쁘. 나쁘. 야. 순간 선생님이 영어로 듣다 뺀거 했잖아. 고향 생각 나가지고. 조심히 알겠지. 예리준아의 발음이 나오는 수가 있어. 근데 다 못 알아듣는 거 알겠지. 고양이 맨날 바뀌시네요. 아 고양이. 그렇지 고양이 좀 바꿔줘야지. 너도 옷을 바꿔 입듯이. 고양이도 패션이야. 알겠니? 응. 표현도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살짝. 응. 뭐가 있어 보이는 걸 바꾸는 거지. 맞지. 고양이 저기 막. 응. 맞지. 고양이 어디라 그래야 되냐? 고양이 저기 막. 뭐라 그래야 돼? 살짝 도시 비하 발음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도시 대충 하나 찔렀다가, 맞지? 너희 아우, 너희 부모님, 고양이 이러면 또 안 되잖아, 맞지? 아, 이래서 뭐, 찍을 수가 없네, 진짜, 맞지? 에이씨, 넘어가나? 어, 왜 찍었어? 이런 미친! 어, 이런 느낌이야, 그치?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이때, 그치? 자, 이거야? 자, 이때, 그치? 자, 이때. 자, 이때까지. 이거 전까지는 4개야, 그치? 이거 전까진 4개야. 이거 전까진 4개야. 맞지? 하나, 둘, 셋, 4개야. 근데 이거 딱 되는 순간. 반지름이 딱 이게 되는 순간, 3개가 돼. 오케이. 그럼 가자. 자, 이걸 찾아야지.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너무 쉬워. 직각삼각형 아니 직각삼각형이네? 닮은이겠지. 100% 닮은이야. 일단 반지름이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으니까, 너가 2가 되고, 그치? 자, 너가 5가 되고, 너는 3이 되겠고. 넌 4가 되겠지? 닮음이야 닮음. 어떻게 돼? 5분의 3이야 맞지? 5대 3이야 이게 5대 3이야 괜찮지? 5대 3? 5대 3 따라서 5대 3은 이걸 X라고 부르는 거지? X라고 부르면 X 대 2가 되는 거니까 X는 3분의 10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되기 전까지는 4개였다가 딱 X가 3분의 10이 되는 순간 딱 적해버리니까 3개가 되는 거지 마지막 이제 X가 3분의 10보다 크다. 3분의 1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자, 이게 맞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야. 근데 정의역이 4까지라고 했거든? 그래, 4까지? 4까지라고 했으니까 4까지 그래서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어디서 구해지냐? 1에서 맞지? 1에서 좌우합이 다 다르고 3분의 10에서도 좌우합이 다 달라. 따라서 1번 3분의 10에서 부계수이다 가지고 3분의 13 가능한 부분 도움이 되겠다 그치?
그래, 120번 해보자고. 신나고 재밌는 120번 하자. 아, 정말 배고프다. 2랑 3분의 10이라고? 아 진짜네. 얘들아 미안해, 실수다.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쳤다. 와 이거 레전드냐? 이게 길이가 4거든? 그럼 가운데 있잖아. 와 진짜네. 사랑한다 얘들아. 아 듣지 말고 알겠지? 그 민주 시민이잖아? 민주사회의 시민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 알겠지? 화 먼저 내는 게 아니고? 괜찮냐 동시가? 사람이 실수도 하죠. 그렇지, 그렇지. 역시 아, 역시 대인배야. 됐지 이제? 또 쫓아가는 처음인가? 그렇지. 그냥 1년 2년 거기서 거긴데 그걸 굳이 걸고 넘어가지고 선생님이 실수를 들추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살짝 지금 마음이 토라졌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소심한지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을 테고. 끝나고 남아서 보충을 하고 가. 어쩔 수가 없어. 알잖아, 사장. 선생님 저도 소심한 거 알잖아. 물론 네가 없어. 네가 제일 잘한 거거든. 네가 잘한 건 맞아. 서영이 질문이네. 건너뛰어야겠다. 내가 미안해. 이거 서영이 질문이라서 건너뛰어야 돼. 선생님 소심한 건 다 알지? 그거 다 알고 지금 배우는 거잖아. 맞지? 사장님 질문 지울게 이제. 나 농담이고. 라이브보드 이렇게 놀아. 맞지? 이런 거 있지? 집에서 춤추면서 놀아. 죽을 수도 있고 있잖아. 맞지? 거기다 음악 하나 켜놓고 집에서 춤춰. 마음은 좋네요. 그치? 마음이 젊어. 고맙다. 역시 이제 나를 칭찬해주는 건 경식이 밖에 없다. 나를 까는 건 서영이 밖에 없는데 되게 대조적이네. 마치 경식이랑 서영의 거리가 최대값이잖아. 이 강의실 대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선생님과의 거리도 되게 최대값이 아닌가. 아무튼 서영이 괴롭히지 마. 아무튼 빨리 하자. 자, 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겠어. 맞지? 알지? 아, 그러면 당연히 만난 점에게서 그래프를 의심할 수 있어. 야, 이거 좀 어렵다 이거. 그래프니까 야, 우리 인간적으로 좀 그래프 좀 그려보자 알겠지? 자,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기. 자, 자, 여기 0이야. 그리고 자, 얘를 좀 그릴 수 있어, 맞지? 여기 1을 0으로. 1을 0으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1 대 3 되겠지. 1, 2, 3 되겠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색칠이네. 그리고 여기는 뽕 뚫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 1, 2, 3. 자, 여기다 1, 4. 괜찮지? 얘랑. 만났네. 자, fx를 보자. 자, fx가 뭔지 알아야 돼. 자, 여기 무시무시하지, 그렇지? t가 되겠어. 뚫지 말고. 자, 얘는. 이 t가 지금 변수지? 변수. 변수니까 얘 봐봐. t,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맞지? 괜찮아? 야, 그럼 지금 봐봐. 다른 거 모르지. 이 색이 변하지, 맞지? x좌표는 변하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로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냐? 잘 봐. 이거. 이게 y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꼭지점이 있는 이 차트야. 괜찮겠어? 여기 위에 있는 꼭지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부터 기억부터 출발. 자, 기억부터.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오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가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저 fx를 그리면 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맞지? 여기 있어,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꼭지점 여기가 있는데 대충 여기 정도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일 때 뭔가 생각을 봐야 돼요. 맞아? 따라서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해보자고. 그냥 H 마이너스 1을 해보자고. 그럼 H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거든? 어, 그럼 F가 뭐가 되냐면 FX는 이렇게 돼. 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잖아. 아,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여기가 되죠. 자, 여기가 되고 여기를 지나. 이제 여기를 지나. 0을 넣으면 0, 0이거든요. 여기를 지나. 그치? 이렇게 되고 좀 이놈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맞죠? 야, 이놈이 좀 중요해. 그래서 1을 넣어봐. 1. 1을 넣으면 오케이. 1, 3을 지나. 이거. 아,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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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H-1이에요. H-1. 맞지? 그 몇 군데 지나냐면 하나, 두 개. 두 개를 지나. 얘가 두 개. 여기 뻥 뚫려 있거든. 봐봐. 여기서 봐. 마이너스 1보다 우뚝한. 얘가 조금 크대.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인다고요. 그 오른쪽 살짝 움직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 상태 맞지 않지?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아 H-1+는 세 개. 아 예. 그러니까 할만하네. 자 그다음 그다음은 그럼 T는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해봐야 되겠지. 자, 좌우합을 다 풀어야 돼. 좌우합. 자, H. 근데, 귀찮아, 맞지? 느낌이 좀 귀찮은 것 같아. 봐봐, 뒤로 봐봐, 뒤로 봐. 야, 불연속이 되는 거 다 찾아야 되냐.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함수를 만들어. 맞지? 그러면은, 이거 조사하지 말고, 그냥 함수 만들자. 자, 함수 만들게. 자, 출발. 자, 이거 치. 이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줬어, 맞지? 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내가 지금 알려준 거야, 맞지? 그러면 이 1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맞지? 자, 해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 자, 이럴 때 이럴 때, 맞지?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두 개야, 두 개. 계속 두 개, 맞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다가 딱 이 마이너스 1 때 변해. 따라서 지금 안 되냐? IFT, IST는 바꿔. 자, HT는? HT는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맞지? 심지어 마이너스 1 때도 두 개거든? 6이 지나니까? 따라서, 이렇게 포함해야 될 것 같아. 그 밑에는 몇 개였냐? 두 개였어, 맞지?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이제 두 개였어, 이렇게. 근데 이제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 이가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 맞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아, 세 개가. 세 개.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세 개가 될 것인가? 맞지? 언제까지 세 개가 될까? 언제까지 세 개가 될까? 그래서 움직여보는 것 같아? 하다가, 이때도 맞지? 이때도? 이럴까? 맞지? 하나, 둘, 세 개냐? 맞지?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언제? 언제? 느껴지냐? 언제? 맞지? 멈추면 이제? 멈추면? 뭐가 기준이야? 저 알지? 만나는 점에서 접할 때 기준이야? 그럼 언제냐? 봐봐 여기서 두 군데 만나지? 두 군데 만나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개, 여기가 여기서 한 개, 아 두 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만. 아, 따라서 이때를 찾아야 되는 거 같아, 맞지? 자 이때를 찾자. 이때를 찾으면 접선이 맞지? 접선, 접선이니까 오케이. 공통 접선으로 가자. 접선 나오면 무조건 접점. 무조건 접점. 따라서 나 같으면 여기를 보면 바로 키로 잡을 것 같아. 키로 잡으면
x가 마이너스 x 위에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이네. 오케이, 기울기 주어진 유형이니까 f 프라임 t는 얘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1을 하면 될 것 같아. 아이고, t라고 넣으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t가 별도가 있네. 지금 별도가 있어버리네. t가 있네. 아이씨, 이 점점 이렇게 다른 걸 잡아. s로 잡아. s 거 마이너스 s. 이렇게 f 프라임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1. 자, 지금 만들자. 그럼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s를 넣어. 아, 미분해서 s를 넣는 거지. s를 넣는 게 s. 그치, 이거 이거 바뀌어. 자, 그럼 이 s 마이너스 t는 이 s t는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1.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시간도 필요해. 자, s 코마 마이너스 s가 얘 위에 점이야. 대입하자고. 그럼 s 마이너스 t의 제곱은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s. 자, 그럼 나오겠지? 어, 정렬식 풀어야 되는데, 벌써 존나 귀찮아, 그치? 어떻게 가? 어, 여기 있네, 그치? 너 넘겨? S-T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여기, 너. 너. 그러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S가 될 거니까, S는 4분의 3입니다. 자, 그럼 4분의 3을 넣어? 4분의 3을 넣으면은, 어, t는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 이때, 이때가 바로 4분의 5였다. 4분의 5. 이렇게. t가 4분의 5. t가 4분의 5가 되기 전까지는 3개야. 그런데 t가 딱 4분의 5가 되는 순간. 아,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해가지고 두 개. 자, 이번에는 자, 이제 t가 4분의 5보다 커져. 그러면 맞지? 얘가 안 맞는 거 맞지?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돼. 근데 얘도 한 개가 있어. 어? 어떻게 되냐면 어리게 된다고.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맞지? 아,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는 한 개. 딱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 한 개. 그래서 어... 딱 미순간까지 들어볼까? 이 상관? 1,3까지? 자, 1,3까지 그러니까 즉 이 2차수가 1,3을 지나는 거는 따라서 F1이 3이 될게요. 한다? 자, 1-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거고 1-T의 제곱은 4가 돼요. 1-T는 풀마 2가 되고 어, T는 1 풀마 2가 되는 따라서 여기는 3이 돼요. 그래서 간다. 3까지. 3까지는 맞지? 3까지는 한 개. 그러다가 t가 이제 3을 넘어. 3을 넘으면 어떻게 돼? 3을 넘으면 3을 넘으면 잘 못하고 두 개. 맞지? 두 개. 두 개. 그래서 했더니만 1은 여기 있지. 1은 연속이네. 불연속이 되는 거 다 찾으네. 불연속 되는 거 마이너스 1이랑 뭐 4분의 5랑 3분의 1 해가지고 얘 더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어, 2 더하기 4분의 5가 되지? 4분의 13. 기가 막히네. 야, 풀자마자 끝도 꺼지네. 저 너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했어? 저 고기가 4분의 19야? 너무 비싸게 생겼는데? 해가지고 자,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되겠지? 아, 오. 그럼 이제 가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아, 나왔어. 아, 마무리해야지. 얘들아, 이거 지금 못 받은 거 좀 체크 좀 해놔, 알겠지? 체크해가지고 다음에 접방까지 하면은 아마 미분계수와 무함수 때도 이거 마저 질문 받을게. 이거 좀 체크 좀 해놔. 몇 번? 자, 122번 마무리하고 이렇게 받아. 자, 122번. 자, 이것도 3년 전에 숙제로 기출로 나왔었는데
가격품에서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1인 무한이 있어. 그런 거 같아. 1, 2, 3. 여기 있어. 3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라고 썼어. 자, 1이고 FR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중에서 자 읽어봐야 돼. FR 반지름의 길이가 R. FR은 반지름이 R이야 그치? 반지름이 R이고 얘랑 얘가 원C다 알겠지? 얘 원C야? C? 어 원C랑 한점 한점에서 만나야 돼. 그냥 접한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X축에 접해야 돼. X축에 접해. 그러한 원의 개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뉴 함수가 등장했고.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보래. 자, 기억부터. F? 2는 몇이냐? F. 자, F2가 뭐냐면, 그럼 이게 되겠지? 반지름이 2야, 그렇지?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면서 얘랑도 접하고 X축이랑도 접하는 그런 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니까 몇 개냐면 야 뭐? 자 이런 것도 이제 예시를 주는 거거든. 예시 야 기가 막히게 맞죠? 반지름이 2인 원 할게? 그러면 2개 있어 맞지?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한 개 있어 맞지? 반지름이 2인 게 있어. 어 그게 대칭이야 맞지? 대칭 그래서 왼쪽에도 한 개 있어 있고 또 야 반지름이 얘가 진짜 중요한 예시를 주는 거라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접하는 것도 있어. 내접하는 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세 개야. 이야 기가 막힌 예시를 줬어. 그냥 두 개 아니야? 자 니은이야. 자 니은 리미트. 리미트 R이 1 플러스로 갈 때 FR 거야. 즉 이제 F 1 플러스지. 자 1보다 조금 크면 어떻게 되냐. 어 이거 되게 중요한 예시인가. 자 1보다 조금 크면 이거거든. 1일 때 딱 봐봐. 1일 때 1일 때 이거밖에 없어. 반지름이 1인 건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반지름이 1인 건 이거밖에 없어. 근데 1보다 크잖아? 1보다 큰 순간 이렇게 돼. 여기 1보다 조금 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겨. 그렇지? 1보다 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겨. 어~~ 그래서 얘는 두 개. 두 개야? 야 그러면 얘가 이제 불륜속이 되는 것들 다 찾아보래.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들어야 돼. 자 만들자. 자 FR은 아 FR은 야, 반지름이 힌트를 줬지. 1을 줬지. 그래서 반지름이 0부터 1보다 작을 때는 없어. 맞지? 1보다 작으면 반지름 1보다 작으면 없어. 없어. 얘는 접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때는 0이야. 근데 반지름이 1이 되는 순간 이게 한 개 있다고. 한 개 한 개 한 개 해서 얘가 한 개 근데 반지름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받으면 두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겨. 반지름이 1보다 크면 두 개가 생긴다고. 두 개가 생긴다고. 근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야? 2까지. 2까지. 딱 2 힌트를 준 거야. 야, 2보다 작잖아? 2보다 작으면 두 개야, 이렇게. 야, 2보다 작으면 두 개야, 맞지? 두 개인데, 2가 되는 순간 이거 생겨. 2가 되는 순간 이게 생긴다, 맞지? 이게 생긴다. 따라서 얘가 2까지는 두 개고 R이 2면 딱 세 개가 돼. 그리고 마지막 R이 2보다 크잖아? 그럼 이렇게 돼. R이 2보다 크면 잘 봐. 봐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이렇게 돼. 한 개 왼쪽에도 한 개 왼쪽에도 한 개 한 개 이렇게. 그리고 잘 봐. 이게 안 보여. 잘 봤지? 이게 잘 안 보여. 반지를 2면 얘가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좀 봐요. 안에서 안에서 좀 봐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좀 봐요. 자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반지름이 2보다 커지면 또 내접하는 게 두 개 생겨서 네 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구간형도 만들어지는 거고 집에 잘 봐요. 안녕. 야, 고생했다 얘들아.
같아. 고생했어. 근데 진짜 뭐 잘 진짜 개꿀이야? 어 그래. 어때 잘 가는가? 이제 잘 가고, 형 잘 가고, 어, 부대가 군인 잘 가라.